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에 질문을 올려왔다고 그러네요. 제가 곧 군대를 가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친구들이 군대에 대해 20대 인연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시간, 억지로 끌려가는데 대충 때우다가 와야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많아서 친구들에게 덕부입니다, 긍정만 해라고 조언하고 싶은데 지혜가 짧아 스승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인연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와, 너무 좋은 질문 하셨네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대한민국 태어난 것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왜? 남자라면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하고 국가의 의무에, 국방의 의무를 한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야 돼. 다른 동네에서는 자기 나라 자기가 지키는데 돈 돌아 해가지고 돈 받아야 한다 이런 동네도 있어요. 근데 돈 안 받고도 이런 걸 내가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보람이고 뿌듯하게 느껴야 된다. 근데 하필 그 젊은 시간에, 그 귀한 시간에 군대에 의무를 해야 된다, 뭐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군에 갔다 왔어요. 저는 갈 때 이렇게 했어요. 제가 했던 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네. 우리 젊은이일 때, 이 젊은이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뭘까요? 돈? 돈. 이것도 맞아요. 여러분들이 젊은이가 뭐가 필요한지 딱 안 떠오른 거 아니에요? 요거 잘하시네요. 혈기. 저는 열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거 맞습니다, 요거. 젊은이의 혈기가 어디서 뿜어 나와야 되냐면, 건강인. 이거는 강건한 신체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 강건한 신체를 요즘은 뭐, 저, 헬스에 가서 막 한 시간씩 매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하면서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드디어 2년 동안 내가 가서 체력 단련을 잘 하고 정신무장을 잘 하고 돌아와야지. 이러면 두 개. 첫 번째는 체력 단련. 그 다음에 정신무장. 여러분, 요즘 이런 거 하러 가면요, 돈 줘야 돼. 이것도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엄청 또 오랫동안 계속 뭐 받으면서 돈 내가면서 해야 되는데, 군에 가서 이걸 하잖아요. 그럼 국가가 돈을 줘요. 나는 체력 다진다고, 정신무장도 하고 이런 거 다 아는데도. 엄청 좋은 시간이죠. 또 이때 또 개인적으로는 좋은 친구, 전우라고 그래, 전우. 전쟁터도 아닌데, 군에 함께 했던 전우는 또 끈끈한 정이 또 남달라요. 군에서 빡빡 고생하면서 같이 인연했다고. 그래서 이런 대단히 좋은 시간인데, 여기에다가 보너스가 있어요. 군에 갔다 왔을 때 세계 일주 여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왜냐하면 군에서 주는 돈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올라서 거의 1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는 만 원 받고 7천 원 받고 했는데 그만큼 많이 올려줬으니까 군에 돈을 차곡차곡 모으잖아요.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세계 일주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군에 가는 젊은이들한테 봐도 꼭 이걸 권해요. 또 다른 세상을 먼저 구경하고 출발해라고. 네. 왜냐하면 월급이 나오면 꼬박꼬박 모아서 준비를 하자. 그냥 모아서 준비할 때 한 가지 더 준비해야 돼. 돈은 이제 국가가 준비해 주니까 신경 안 썼대. 그 전에 우리는 군에 갔다 오면 또 알바를 해야 돼. 왜? 돈 너무 적으니까. 비행기표를 살라 해도 돈이 적어. 그러니까 또 알바해가 돈 모아서 멀리도 못 가. 조그만 데밖에 못 가. 그런데 이때 뭐를 하냐면 세계 일주를 하는데 이때 미리 어디를, 그 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갈 건지, 요게 분명하게 프로젝트를 정해라 그래요. 프로젝트. 요런 귀한 시간을 요 2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잡아라는 거죠. 체력 단련하죠. 정신무장하죠. 세계 일주일 준비하는 거를 국가가 돈 주는 거 하는데 자기는 이때 뭐냐면 시간이 꽤나 많이 남습니다. 군에 있으면.
자, 쫄뱅 때는 좀 하는 일이 많으니까 시간 내기가 짬을 내는 게 적서. 그렇지만 근무 시간인데 틈틈이 호주머니 여기 다니면서 뭐냐면 영어 공부를 한대요. 세계 여행을 가려면 언어가 좀 되면 좀 더 수월해요. 왜냐면 도움받기가 쉽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2년 동안 준비 시간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딱 준비해서 나오면 예, 나오자마자 자기는 뭐 계획했던 대로 이 중요한 거는 무슨 목적으로 가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 간다든지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안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프로젝트 중에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하나,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내가 한번 답사를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앞으로 아이템을 하나 찾아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볼 수도 있어요. 무슨 목적이 분명하면 거기에다가 그럼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몇 군데 나라들을 지적해서 그럼 돌아볼까? 한 군데만 집중해서 돌아볼까? 이런 계획을 짜면서 이 인연이 설레이는 시간이에요. 준비 시간이고. 지겹고 뭐 짜증나, 웃기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게 전우들이, 함께하는 전우들이 달리 본다고. 와, 좋은 친구, 멋있는 친구를 보인다. 걔하고 같이 근무했던 좋은 친구 한 분은 자기는 그때 고시 공부를 군에서도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군에 제대하자마자 합격했거든요. 그 좋은 친구 돼서 제가 선임 생활할 때 그분이 지방 국세청장까지 올라가서 그분 도움을 받아서 이 건물 지을 때 회사 사장이 뭐 1억씩 이렇게 나눔해주고 이래서 도움 받기도 했어요. 왜? 이 전우를 잘 사귀면. 그래서 이 군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여기 말한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나는 이게 억지로 끌려간다고 대충 때우다고 해야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 이거는 가면 안 돼. 이런 분들 거의 다 잘못하면 사고 나요. 왜? 출발부터 잘못됐잖아. 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려면 이거 일부러 하려도 아마 돈을 몇 억 들여가 연구를 해 나올 거야.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20대의 인연 쓰레기통에 버리는 시간. 이 쓰레기통, 한 번씩 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시간이에요. 이것보다 귀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때 체력 달리나 정신 무장을 혼자 하는 건 쉽지 않은데 고난도 감옥들을 하거든요. 6.25 훈련도 하고 고공에서 뛰어내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무장, 완전 무장해가지고 막 뛰기도 하고 밤새 잠도 안 자고 걷기도 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걸 할 때마다 나는 꼭 내가 옆에 동료 총 한 개 덤해주고 항상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 친구는 그때부터 달랐다고 대부분이 그런다고. 예. 그때도 제가 웃기는 이야기 해줘.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니까 경호실장 할 사람, 문교부 장관 할 사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도 장관 한다고 뭐 이렇게 웃기는 행동을 내가 이 군에 있어서 했어요. 그렇게 군은 얼마나 재미있는 놀이에요. 자기를 만큼 펼쳐보는 거지. 그냥 대충 누구 때우고 오냐, 그 귀한 시간에 자기를 드러내서. 심지어 제가 이야기해주면 이 체력 단련을 이제 병장쯤 닮은 고참이라 이제 높으잖아요. 밑에 쫄병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 체력 단련 중에 내가 테니스를 좀 배워서, 그 당시에는 테니스 치는 게 우리 대학 동아리 이런 데서 좀 대단히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무시였거든요. 와, 테니스를 군의 시간에 배워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교본을 하나 딱 사와가지고 그걸 다 외워버리고 일단 머릿속에 이론은 다 접수하고 자, 각자 테니스 밖에서 2년 이상 쳐본 사람 손들어. 이렇게 쪼맹이서 다섯 명이 짜라락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각자 2시간씩 교대로 제하고 테니스를 칩니다. 자기는 2시간만 하면 돼. 나는 10시간씩 뛰는 거지, 하루에. 체력 달리 되죠. 근데 이론을 외웠잖아. 백은 딱 해야 돼. 이걸 이론을 알고 계속 딱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2시간씩 돌아가면서 10시간씩 체력 단련. 일주일 지나니까 전부 다 내보다 못 쳐. 내가 제일 잘 쳐. 테니스. 이렇게. 이런 귀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